게임을 한번 쭉 보여주시죠. 네. 위부터 제일 처음 요거부터 시작할게요. 네. 네. 이제 내가 아 참 명작들이네요. 네, 명작들이. 베스타. 사실 이 게임은 잘 모르겠고. 네. 네. 타수진 아주 유명하죠. 네. 이거 어떻게 다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세가 거니까 됐을 거고. 네. 교교교 토아플랜하고 이번에 제휴를 한 것 같아요. 네, 토아플랜 아웃존 대단하죠. 네. 그다음에 세이브 개발의 라이덴. 이 게임의 핵심 킬러 타이틀이 네. 이제 라이덴. 라이덴. 네. 데이비드 레이커. 이건 이제 아케이드에서 처음. 그렇죠. 아 이번에 처음. 네. 딴 데 이식된 적이 없군요. 네, 이식된 네. 적이 없고 일단 처음 수록이 된 거죠. 네. 그다음에 소니 인지도. 다리낭 박주검. 아 명작들 많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국내 분들도 조금 아실 것 같은데. 네네. 국내에서도 많이 유명한 게임이죠. 그쵸 그쵸. 텐가이 전편인데. 그쵸 에이스. 이것도 뭐. 네, 이것도 많이 유명하고 이 두 개는. 아유 뭐. 그쵸. 네. 이게 다 진짜 명작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도별로 해서 나오는군요. 네, 연도별로 해서 나오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측으로 옮기면 이제 스크린샷이 바뀌고. 네, 그죠? 그러면 이제 게임의 스크린샷이 나오고.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마지막 게임이죠. 배틀바크레이드. 네. 이렇게 총 22종의 게임이 섞여 있어요. 22종. 네. 네, 그리고. 저기 요 이걸 누르면 네 그다음에 요걸 누르면 옵션 설정이 나오는데 언어랑 네. 요거는 이제 뭐 저작권이고 네. 요거는 이제 화면 밝기 아 그쵸 네, 요 아스트로시티 미니 기기의 화면 밝기가 네.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네, 게임 볼륨 네. 요 볼륨이고요 이펙트 한번 들어가 주시죠 이렇게 이제 게임 내 아케이드 원 그 필터를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아케이드랑 비슷한 방식 필터를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틸팅 화면을 지원하는 모니터들은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을 돌려가지고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기능이 있어요. 네네. 네, 이렇게 기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월페이퍼 같은 경우는 이제 틸팅이 없는데 네. 이제 뭐 화면에 검은 게 나오는 뭐 레터박스를 좀 뭔가 좀 색다르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게임 네네. 화면을 한다던가 제오 아스트로시티 미니 V의 배경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네네.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화면 위치 조정이에요. 요것도 네. 이제 HDMI로 출력을 그렇죠. 하셨을 때 위치 조정하시는 거고요. 화면 조정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요거는 저희가 하신 거고요. HDMI를 한번 연결을 해서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화면이 멈추고 이쪽으로 넘어가네. 큰 화면으로 넘어갔고 여기서 애드저스트 디스플레이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제 화면을 미리 돌려놓은 상태인데 네 화면 디스플레이 설정을 들어가시면 여기는 이제 위아래 아, 네네네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내려보면 내려가고요 네 내리시고요 화면을 한번 전환 돌려볼까요? 네 로테이션은 이렇게 해서 0도로 하면 아 아까부터 네 이거 이게 기본 상태고 네 이런 식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뭐 만약에 이걸 플레이를 한다 아까 월페이퍼는 이 양쪽에 네, 배치하는 거군요. 양쪽에 배치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효과가 들어간 상태네요. 네, 이거는 이제 필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다른 필터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이펙트에서 네. 지금 아키드 2로 되어 있는데 샤픈으로 바꾸시면은 네. 조금 선명해지는 좀 달라지시죠 화면이 아 네네 이거는 저기 에뮬레이터를 실행한 듯한 그러니까 필터가 없는 그 깔끔한 화면으로 화면 그대로네요 네. 사실 이게 고전 유저들은 네. 이 화면 싫어할 거예요 아마 아까의 그 스캔라인을 아마 좋아할 것 같고 네. 가격은?
가격은 저는 아직 못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발매일만 오늘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일단 보니까 이거 얘는 두 번째 샤프의 빗살 무늬네요. 네. 빗살 무늬고, 요거 이제 하다가, 뭐, 내가 네네. 요 지점에서 저장을 하고 싶다. 네네. 라고 하면은, F버튼을 딱 누르면, 네네. 효과음이 나오면서 저장이 돼요. 네. 그러면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죽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죽었으면, F버튼을 길게 누르면, 아. 그 장면으로 돌아가고요. 그렇네요. 네. 아, 이건 슈팅게이머한테는 꼭 필요한. 네, 그렇죠. 슈팅게임 할 때 내가 원하는 부분 전에 저장을 해놨다가. 네네. 이거를 이제 원하는 부분에서 로드를 하고 싶을 때 바로 그렇죠. 쓸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거 혹시 뗄 수 있어요? 아, 떼드릴게요. 확실히, 아니, 새로우니까 화면이 훨씬 커 보여요. 네. 가로보다.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지금 1P 모드가 돼 있는데. 네네. 이거를 A하고 D를 동시에 누르면서 시작하면은 EP 스타트로 아, 되면서. 네네네.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동전을 넣고 시작을 하면은 네. 2인용으로 네네네. 이렇게 바뀌고요. 그럼 저 패드를 꽂으면 1인용, 2인용 이렇게 즐기겠군요. 네, 그 패드는 근데 네.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지만 이제 네. 1인용 쪽에 연결을 해서 1인용으로 플레이가 가는 거예요. 패드는 네, 그렇죠. 이제 2인용 패드 쪽은 아예 작동을 안 하고 여기서 작동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네. 있고요. 사실 화면이 꽤 선명해요. 네. 어떻게 보여드리나 이거는 BGM도 이제 게임 선택할 때 BGM도 네. 이거 F 버튼 누르면은 바꿀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데모 화면 보는 기능이 생겼어요 이번에. 네. C 버튼을 여기서 누르시면 이제 코인을 안 넣었을 때 아 네네 데모 화면이 출력이 되고요. 아 각 게임별로. 각 게임별로요. 아 이대로 틀어 놓는 것만 해도 감성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 데모 화면 오늘 말 오락실 가서 코인 안 넣고 보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감성을 자극하는 게 있군요. 다른 게임도 이렇게 다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다 되고요. 라이덴 한번 볼까요? 저는 나가려면 똑같이 C 버튼을 누르시면 네 라이덴은 아. 라이덴도 이렇게 데모 화면 볼 수 있어요. 아 이 오락실의 그 초창기 화면 이게 참 이게 요즘 이제 게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거 틀어놓고 이제 지켜보는 뭐 그런 재미가 있죠. 그렇죠. 지금 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모 화면 플레이도 가능. 즐길 때는 이제 큰 화면으로 해서 패드 네. 하나만 있으면 2인용이 되고 네. 훌륭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스트로시티 미니 V를 살펴보았는데요. 세가에서 정말 정신 차리고 만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네요. 이만 마치겠습니다.